파트 3, Introducing Machine Learning입니다. 머신러닝에 대한 간략한 소개예요. 무엇이 머신러닝인가? 라고 하는 건데 여기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이 나와 있습니다. 머신러닝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4장은 Principle of Learning, Learning이 무엇인가? 라에 대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좀 분량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언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supervised learning과 그리고 supervised learning에서 나오는 feature, sample, target 이세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용어 정리를 해보자. 앞으로 우리 공부를 할 내용들이니까 supervised learning 해서 세 가지 용어 있죠. 요 세 가지 feature와 sample과 그리고 target인데 feature는 다른 말로는 attribute이라고 얘기합니다. attribute 혹은 프로퍼티라고도 표현해요. 프로퍼티 용어들 앞으로 우리가 쓸 용어들입니다. 샘플은 population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population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그리고 타겟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판스라고 해야 되나요? 리스판스랑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좀 다르긴 다르죠. 타겟은요 우리가 구하는 답 구하려고 하는 해답, answer, 구하려고 하는 answer, 답. 요것들이 그래서 샘플이 가지고 있는 피처를 통해서 타겟을 유추하는 것, 그것이 이제 supervised learning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다른 용어들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피처 예제가 나와 있죠. 지금 이제 스팸인지 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피처에서 그 메일에 이런 단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달러 표시, 뭐 article, ml, beneficiary 이죠. 그래서 타겟은 걔가 이 메일이 스팸인지 아니면 보통인지를 결정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1년에 메일들 뽑죠. 뽑는 것이 샘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팸의 경우 regular 다른 메일들 일반적인 메일과 스팸 메일 간의 어떤 단어들의 빈도를 서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용어, 이것도 이제 우리 앞으로 볼 용어입니다. 자주 볼 텐데,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리그레션은 두 변수 사이의 어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고, 클래시피케이션은 다양한 샘플들을 일련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피처 이번에는 아파트예요. 아파트의 어떤 베드룸, 침실과 베스룸, 욕실과 그리고 스퀘어필트, 면적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피처와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찾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리그레션에 들어가죠. 그렇죠? 베리어블과 리그레션 프로블럼, 그러니까 어떤 베리어 프로퍼티와 어떤 프라이스라고 하는 특징, 그래서 특징들 간의 베리어블들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세 개의 베리어블과 오른쪽에 있는 하나의 프라이스라고 하는 베리어블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 베리어블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 시간에 공부했던 다항식, 단항식,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렇게 쭉쭉쭉쭉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겟 그룹, 콜레스테롤 레벨과 혈압과 그리고 심장 박동수라고 하는 피처와 그것이 심장병, 하트 디지즈, 심장병과의 상관관계를 하는데 이때 뭐예요?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숫자들, 프라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속성의 값들이 다양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클래시피케이션은 단순합니다. 0과 1, 0과 1과 2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몇 개의 그룹,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0는 heart disease, no heart disease가 되고 1번은 heart disease, 이렇게 0과 1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classification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미 이전에 다 공부를 좀 했던 부분들입니다. 복습 삼아 한번 쭉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트레이닝과 테스트와 밸리데이션인데 요 세 가지 개념들도 또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용어들입니다. 트레이닝은 변수와 여러 가지 그래 어트리뷰트과 타겟 간의 상관관계를 샘플들을 통해서 머신이 그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트레이닝입니다. 그렇죠? 통계학적 방법과 머신러닝의 차이점. 그러니까 statistics and data science. 데이터 사이언스와 그리고 머신러닝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요건 스태티스틱스와 데이터 둘 다 일단 공통점이 뭔지부터 생각해봐야 돼요. 이것들의 공통점은 다 어트리뷰트과 타겟 간의 상관관계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what relationship between 뭐라고 할까요? 어트리뷰트 and target. 그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relationship이 요런 사이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의 공통입니다. 통계학과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 러닝. 그렇죠? 그런데 그걸 누가 하느냐는 거죠. 사람이 하면 요구고 그걸 기계가 하면 이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y equal 뭐 b0 더하기 b1 x1 더하기 b2 x2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x1 계속해서 이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b0와 b1과 b2 얘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코에피션트라고 표현하고 x1과 x2 이런 것들이 다 어트리뷰트입니다. 피처들이죠. 피처들이 x1, x2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y가 타겟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샘플을 통해서 X1과 X2라고 하는 어트리뷰트과 그리고 Y라고 하는 타겟이 있는 샘플들을 통해서 B0와 B1과 B2가 무엇인지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는 것이 사람이 하면은 스태티스틱스이고 데이터 사이언스이고 그것이 이 과정 그러니까 B1과 B2 값을 컴퓨터가 스스로 찾아내게 하는 것이 머신러닝입니다. 간단하죠? 구별되는 거. 그런 관계 있다는 거. 그래서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 이렇게 그러니까 샘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 트레이닝 결과가 얼마나 잘 됐는지를 평가하고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중에 하나만 하기도 하고 이 둘을 또 나눠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어떤 경우에 하나만 하고 어떤 경우에 둘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지 예제를 통해서 우리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풋 피처 이거 타겟 피처 이것이 X1, X2, X3가 인풋이고 그리고 타겟 피처가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통계학하고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용어들이 좀 다 뭐 상이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타겟을 리스판스라고도 표현해요. 우리 통계학에서는 이걸 타겟을 리스판스라고 표현했었죠. 그죠? 그리고 인풋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variable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죠? variable이 인풋입니다. 그 용어들 그래서 샘플들을 전체 데이터 샘플들을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냥 트레이닝과 테스트 둘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실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이어스와 밸리언스 트레이드오프입니다. 이것도 이미 우리가 공부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 노란색 곡선이고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이 보라색 곡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이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만든 모형식이죠. 모델이죠. 모델이 너무 엉성할 때 너무 엉성하게 되면 프리딕션 에러가 높죠. 그래서 이 바이어스를 점점 줄여가게 됩니다. 점점 줄여서 바이어스를 줄일수록 베리언스가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사이 중간 지점, 이 지점을 우리 찾았었죠. 그렇죠? 이것도 우리 머신러닝 시즌 1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더 여기서 다시 한번 실제 예제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는 서로 일정한 지점, 여기서까지는 같이 움직이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는 모델의 컴플렉시티, 모델의 복잡성이 어느 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지점에서 모델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밸리언스와 바이어스. 바이어스와 밸런스에 대한 그림이 밑에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이건 지금 적절한 형태이죠. 적절한 그리고 바이어스와 밸런스가 균형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바이어스가 굉장히 높아요. 바이어스는 굉장히 높은 대신에 밸런스는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밸런스가 뭐였나요?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값.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그래프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밸런스는 작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밸런스가 작아요. 그런데 바이어스는 굉장히 큰 상태가 됐죠. 그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밸런스는 커지게 됩니다. 밸런스는 커지고, 그리고 바이어스는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바이어스와 밸런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수식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이 바이어스, 하이 밸런스, 그죠? 둘 중에서 그 중간 지점, 여기 있는 하이 바이어스죠. 얘가 하이 바이어스고, 여기죠. 중간에 있는 것이 하이 바이어스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하이 밸런스입니다. 이 둘 중에 중간 지점이 있는 것이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찾는 거예요.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찾는 방식이 사람이 찾을 수도 있고, 수학적으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계가 스스로 찾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기계가 스스로 찾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트레이닝입니다. 이해되시죠?